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떠세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정말 개별주처럼 차별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라던가, 그렇죠? 네. 예. 다행인 상황이고요. 어제 3,300을 깼다가 오늘 다시 3,098이니까 그럼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좀 최근에 섹터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르지 않은 섹터 종목을 찾아가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반도체 같은 3분기를 바라보는 종목으로 포트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뉴스단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팁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셨던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 나는 뭐 중기적으로 혹은 실적으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뉴스 다운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 20%씩 움직이는 상황이니까는 그때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종목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뉴스 다운으로 유동성 때문에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위쪽에서는 일부 정도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 그 뉴스 다운에 대한 그 매수세가 진정이 돼서 다시 떨어지면은 물량을 일부 늘리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시총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는 별로 오르지 않지만은 하이닉스가 2%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좀 답답했었던 LG 그룹주들, 뭐 LG 전자가 1.8% 정도, LG 이노텍이라든지 LG 그룹주들이 강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IT 쪽에서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 섹터 내에서도 역시 순환매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오르지 않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매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섹터를 공략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시즌에서 매매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 섹터 같은 경우는 5G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5G도 대표적으로 오르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답답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뉴스 하나가 봤을 때는 지금 그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이라 그래서 과기정통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삼성전자라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G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서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센세이션 아닐 수가 있는데 통신 25년 만에 통신기업들한테 주파수 독점 체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G 섹터가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인데 뭐 오늘 HFR이라든지 RFHIC, 뭐 서진 시스템 같은 5G 장비주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증익 사이클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의견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해운 업종 HMM이 어제 오후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 1조 7천억 정도 시설 투자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해운 업종 같은 경우도 기존의 HMM이 강한 굉장히 오르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2등, 3등 업체, 2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들로서 다시 재편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아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배터리 3사들,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세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교육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교육주 같은 경우에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3일 연속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3일 연속 강한 양봉이 있을 것 같은 경우는 그 3일째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교육주 간다고 너무 쫓아잡는 것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잘 정리해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요, 첫 번째, 실적 대비 덜 오른 종목. 네. 혹시 어떤 섹터인지 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섹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제 종목은 좀 이따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정유 섹터.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유요, 정유. 네, 네. 나오고 있는 중이고, 실적 대비해서 안 오른 섹터 같은 경우가, 네.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시즌인데,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이 굉장히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특히 소재 쪽 같은 경우가 몇몇 개 종목들은 지금 툭툭 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요즘 증권사에서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는 종목,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이 좀 차별화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쪽이 많으니까는, 반도체 소재 섹터, 그리고 정유 섹터 정도를 좀 보셔서 그 중에서 오르지 않은 섹터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철강 어때요? 철강이 요즘 한 달 동안 계속 쉬었는데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면서 좀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네. 좀 잠깐 무너졌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한국은행 블록들 부분 때문에 좀 밀렸는데 예.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할 땐 차트가 한번 무너지긴 했어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어제 뉴스 살펴보시면은 그 동부제철 블록들 부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그 관세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 스크랩 부분 관세가 상향 조치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뉴스단 내면서 같이 빠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철강 업종 섹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깨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데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나올랑 말랑 하고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을 때까지는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할로 좀 조금 조금 시작하시는 게 일단 당 뼈스팅 타임으로 바로는 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상황 괜찮아 보이니까는 좀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면은 분해 못 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중소형 섹터들 중에서는 그런 스크랩 그 관세 요인이 저기 포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하신다면 오히려 더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를 바라보는 이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도 좋고 앞으로 계속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미리미리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일단 3분기는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은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오늘 내일 아침이죠.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삼성 7월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게 될 텐데 시장은 아마 그 확인을 하려 할 겁니다. 확인한 다음에 반도체 섹터 내로 온기가 확산이 될 텐데 지금 그 매크로 자료들 보시면은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매크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길게 맞을 수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삼성전자가 확인이 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지금 항상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 이제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내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게 어떨까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슬 그리고 우리 차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뭐 해운, 조선,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얘기를 했다면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 얘기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 체감을 네네. 그렇게 네네.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게 저희 그 최근에 전략 자체가 2분기까지는 중소형주 섹터가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전략이 좀 제가 들어보니까 3분기부터는 대형주 섹터로 좀 옮겨야 되겠다는 전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까 2분기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섹터 내에서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매매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고 그다음에 증익이거든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증익 사이클에 들어섰다라는 최근 레포트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에 발생을 했었던 이제 유가 상승에 의한 재고평가 이익이 3,700억이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는 감익이 우려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갇혔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부터는 오히려 그 유가 상승 때문에 증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컨센서스가 지금 2분기가 3,590억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51% 증가한 수치가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면 워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런 종목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주 섹터로 매기가 옮겨지고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오르고 2000년 배터리 부문 자체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서 각광을 받는다면 SK 이노베이션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만 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장님 장중에 가장 바쁜 시간이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